안녕하세요. 이지산입니다. 자, 2022학년도 얼마 전에 친 시험, 완벽하게 적중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적중했다는 이야기는 많은데, 근거 자료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례는 이지선 교수가 유일하지 않은가 싶습니다. 자, 적중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문제 유형입니다. 서답식과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다루어 드렸고요. 두 번째는 발문 사례를 쓰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어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19 개정 누리과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. 이 외에도 정말 이지성 교수와 함께 공부했던 그런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웃으셨다고 해요. 자, 이지성 교수와 함께 이 적중 근거 자료는 카페와 그 다음에 학원 홈페이지, 유튜브에 다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. 확인하시고요. 이지성 교수와 함께 내년 시험에도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. 이지성 교수와 함께 한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그대로 만나게 되십니다. 100% 적중한 사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